오늘은 이 클럽 페이스를 있어 임팩트 포지션 때 방향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약간 저는 3시 반? 그래서 3시는 3시하고 9시가 바로잖아요. 그래서 저는 3시 반 안쪽에서 10시 쪽으로 치는 느낌으로 방향을 그 클럽을 던지는데요. 제가 던지는 느낌을 오늘의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가 12시입니다. 12시, 1시, 2시 하고 바로 3시 하고 7시, 8시, 9시. 그래서 9시하고 3시가 바로 가는 패트고요. 제가 칠 때는 느낌이 백스윙을 할 때는 3시 가는 방향 아니고요. 뺄 때도 약간 3시에서 4시 방향으로 저는 뺍니다. 하고 내려올 때도 느낌이 보면 아마추어, 웬만한 아마추어는 3시에서 2시 반 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follow through 할 때 7시 가는 방향으로 많이 갔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뭐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편이어서 오히려 바로 들어오는 느낌으로 하시려면요. 약간 느낌은 3시 방향으로, 3시 반 방향으로 들어와서 10시 쪽으로 미는 느낌으로 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3시 반에서 10시 방향으로 밀어주라 하면 페이스를 열어요. 페이스를 열지 마시고요. 아까 페이스 컨트롤 하면서 릴리스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3시 반에서 10시 가지만 페이스는 열면 안 됩니다. 페이스는 그냥 스퀘어를 만들면서 릴리스를 해주셔야 돼요. 자신 있게. 페이스를 잡으시면 안 되고 릴리스를 꼭 하는 느낌으로 치시면 오히려 약간 드로우성 아니면 바로 가는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아마추어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가 3시 반에 들어오는데 3시 반에 들어오는데 10시 쪽으로 안 가고요. 7시 쪽으로 와요. 아니면 8시 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잡아 빼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뭐 슬라이스나 아니면 풀볼 많이 나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은 그 인도어 가면 페이스 앵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페이스 앵글을 보면 1도나 뭐 0. 몇 도에서 바로 가는 거 제일 낫고요. 너무 왼쪽으로 가시면 슬라이스 가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약간 느낌은 오른쪽으로 안쪽에서 오른쪽 가는 느낌으로 치시면 오히려 더 드로우성이 많이 날 수가 있지만 클럽 페이스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지 마시고 치는 바로 치시고 릴리스를 하는 느낌으로 치시면 오히려 바로 가고 드로우가 생깁니다. 보면 드라이버는요 항상 센터에서 살짝 위에. 그래서 티 높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위에 맞으면 그러면 티를 조금 더 낮게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너무 낮으면 티를 좀 높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티 높이에 본인 티 높이에 잘 그 저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상 틸트 약간 드라이버는 약간 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틸트 있으면서 저는 뺄 때 안쪽으로 빼고 칠 때 약간 3시 반 느낌에서 쳐서 10시 그 대신에 채는 잡으면 안 되고요. 릴리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약간 드로우가 더 생기죠. 그렇죠? 예. 네. 보면 제가 이번에 페이스 방향이 훨씬 더 오른쪽으로 들어왔죠. 0.4 거의 그건 바로인데 그래서 드로우가 생긴 거죠. 그 느낌으로 해야 돼요. 0.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조금 오른쪽에서 안쪽에서 3시 반에서 10시 가는 느낌으로 치시고 그 대신에 릴리스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잡으시면 더 슬라이스가 나고 더 오른쪽 가니까요. 그러면 오늘 제가 그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 3시에서 10시 방향으로 하는 걸과 또 우리 아마추어 이쁜 아마추어 선수님 그래서 유진 씨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단 그립을 스트롱하게 저는 잡고 맞아요. 공을 왼발 안쪽에 두고 그쵸. 다리를 걸려줍니다. 어깨 넓게. 그리고 왼발을 살짝 열어두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 그리고 엉덩이 좀 뒤로 빼고 그쵸. 어깨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틸트 살짝 틸트 드라이버 맞아요. 만듭니다. 오. 기억 다 하시네요. 네. 셋업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고 엉덩이 네. 살짝 뒤로 너무 앞으로 이렇게 있지 말고 엉덩이 뒤로 그렇죠. 네.
하고 네. 임팩트 할 때 백스윙 넓게 넓게 백스윙 아크를 좀 이렇게 넓게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공 칠 때는 어떤 방향이죠? 약간 셋이 근데 저도 방금 덮어 들어온 거 같아요. 덮어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엉덩이 빠지면서 뒤로 빠지면서 엉덩이 뒤로 빠지면서 3시 그렇죠? 10시 그 릴리스 지금 보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요. 3시에서 10시 그 채를 유지를 하잖아요. 잡는 거예요. 가는데 그냥 릴리스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마추어들이 보면 이렇게 해서 3시 가는데 이렇게 잡아요. 페이스를 잡지 말고 가면서 그냥 릴리스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서 릴리스 해야 되는데 잡아요 이렇게. 아. 네? 그러면 더 슬라이스가 나요. 네. 그렇게 가면서 그냥 돌리시면 돼요. 릴리즈가 되는 구간이 여기 예. 공을 맞는 순간부터 예, 그냥 여기서 네. 그냥 편하게 잡지 말고 예. 오른쪽으로 그냥 이렇게 밀지 말고요. 네. 그냥 스윙 있는 대로 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안쪽으로 그렇죠. 와 훨씬 나요. 바로 갔잖아요. 그렇죠? 예. 보면 너무 좋잖아요. 지금 거의 바로 오른쪽으로 점오 점오인데 거의 바로 간 거예요. 민진 씨는 보면 항상 왼쪽으로 갔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 느낌이요. 네.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오케이 좋아졌어요. 클럽 페이스가 훨씬 더 방향 좋았고 과하게 가도 거의 약간 네. 오른쪽으로 푸시성인데 바로 갔잖아요. 그렇죠? 발상각은 조금 높았지만 발상각이 높은 이유가 채를 유지 이렇게 릴리스 안 하고 버티니까 네. 각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네. 릴리스를 좀 연. 예, 그렇죠. 네. 네. 자, 넓게 빼고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친다 생각하고요. 이제 허리 돌려주고 이렇게 좋아요. 괜찮습니다. 끝. 약간 좀 치면서 일어나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지금 훨씬 더 오른쪽 가는 느낌 왼쪽 네. 가는 것보다 나아요. 지금 우리가 오버를 해야 되니까 좀 과하게 좀 더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보면요 너무 왼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연습장에서는 좀 과하게 오른쪽으로 치신다 생각하고 좀 10시 방향으로 치신다 생각하고 그 대신에 릴리스를 해줘야 되죠. 릴리스 해주면서 치는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제가 네. 한 다섯 가지 얘기했나요? 그립하고 틸트하고 백스윙 각이랑 네. 하고 엉덩이하고 방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시에서 10시 방향인데 뭐 혹시 뭐 어때요? 느낌이요? 힘드시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힘든데 아직 덜 힘들어요. 연습을 아직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좋았던 건 저는 일단 그립 바꾼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하고 백스윙을 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더 넓혀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백스윙 하면 이렇게 뒤로 머리 뒤로 네. 갔는데 지금 머리 바깥에 있으니까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 네. 오늘 또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항상 네. 민지 씨는 보면 왼쪽으로 많이 잡아 네. 빼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다섯 개 연속으로 오른쪽으로 각이 들어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레슨 하는 거가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도 좋고 그래서 네. 또 소화가 잘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골프 성수기 구독자 여러분들 제 100만 불짜리 스윙은 아니지만 제 스윙을 따라하기 제가 레슨을 좀 드렸는데 우리 또 게스트 민지 씨랑 같이 했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뭐 혹시 뭐 더 필요한 거 뭐 아니면 자세한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다음에는요 제가 민지 씨랑 또 콘텐츠를 할 건데요.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민지 씨도 많이 관심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도 초보 성수기로 이제 다음 콘텐츠부터 나올 건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